워스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,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 되겠습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이번 시간에 제가 무엇을 할 거냐 하면요, 원미래 새로운 정규 앨범 N9-2가 나오지 않았습니까? 이야,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. 자,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정규 앨범을 발매한 원미래 N9-2 리스닝하고, 그리고 저희 생각을 얘기하는 아주 짧은 리뷰 비디오를 촬영을 해볼까 해요. 이번에도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음악은 짧게 듣고 제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미 이 앨범을 다 들었어요. 예, 저희 생각을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미 싱글이나 뮤직비디오로 나와 있는 곡들은 제쳐두고 새롭게 추가된 곡들을 좀 들어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. 먼저 1번 트랙인 PV부터 가보겠습니다. Yo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I do not speak to these people, they know my name. Mm. All I gotta do is go to math and a friend. Yeah, I don't know if I'm... 첫 번째 트랙 이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, 이 트랙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가사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, 원밀이 워낙 트랩에 있어서의 어떤 장인 같은 래퍼니까 원밀의 음악적 정체성을 1번 트랙부터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. 이번 곡은 록스타를 들어볼게요. 옴. 이번 앨범에서 마이징만큼이나 좀 스윗한 곡이죠? 바이브가? 지난 앨범보다 믹싱 상태가 더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는 거는 기분 탓인지 모르겠어요.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믹싱 상태가 되게 좋아졌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. 예전에 원미래 음악들은 내가 누군지를 밝히고 좀 뭔가 이렇게 빌드업하는 과정이었다면, 이제는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가지고 이제 뭔가 세련되고 멋있게 변형시켜가는 그런 작업들인 것 같아요. 음악을 들으면 그게 느껴져. 다음은 Can't Stop Me입니다. 이거는 그동안 원미리 선보였던 음악적 사운드 중에서는 좀 유니크한 느낌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죽인다. 원밀은 어떤 트랙을 갖다 놔도 원밀이라는 거를 잘 알려주는 것 같아. 그만큼 자신의 정체성이 굉장히 뚜렷하다는 거죠. 래퍼들한테 정체성이 있다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. 다음 트랙은 콰차미덱이라는 트랙을 들어보겠습니다. 이게 해석해보니까 햇빛이 있기 전에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 아마 가사는 지금처럼 크게 성공한 랩스타가 되기 전의 일들을 약간 반추하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. 플로우는 간결해지고 랩 버스는 세련된 게 많이 느껴지네. 다음 트랙은 Hercules입니다. 들어볼게요.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미국 힙합의 느낌이 강하면은 확실히 이 래퍼가 좀 멋있다는 게 많이 느껴지죠. 어차피 힙합의 본토가 미국이고 트랩의 본토도 미국이기 때문에 원밀은 어찌됐든 미국 본토에 근접한 음악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고, 오늘에서야 이런 좀 정교한 결과물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헐큘리스도 그런 것 같아요. 브리드입니다. 저는 이거 굉장히 좋아하고 릴가릿이 피처링을 해서 또 굉장히 화제를 모았죠. 릴가릿도 굉장히 요즘에 뜨는 라이징 래퍼인데, 들어보겠습니다. 이번 앵고2에서 최고의 트랙을 꼽자면 저는 이 브리드를 꼽겠어요.
그냥 이제는 벌스 자체가 그냥 언어만 태국어지 흑인 래퍼의 벌스 같다는 거예요. 단조로운 플로우지만 그거를 사람들한테 중독시키게 만들고 와 이 사람 진짜 미국 래퍼처럼 랩을 한다는 소리가 나오게끔 하려면은 고도의 노력과 감각이 필요해요. 저는 이 브리드라는 곡은 원밀이 그동안 갖고 있던 동물적 감각의 결정체라고 생각할 정도로 완성도가 정말 높았던 곡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릴가리컷 벌스를 같이 함께 들어보면 그냥 여기가 미국인지 태국인지 차이점을 못 느낄 정도야. 다음은 What I've Been On 들어보겠습니다. What I've Been On. 이런 곡 들으면 내 눈과 귀가 틀리지 않았다는 게 생각이 돼요. 내가 거의 3년 전에 글을 처음 봤는데 그때 내 눈이 정확했어. 이 곡도 그냥 여러분들 눈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. 점점 미국 래퍼가 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. 원밀의 싱잉 랩을 들을 때마다 그 싱잉 랩에서 원밀이 이렇게 강조하는 플로우가 있잖아요. 아 그냥 뭐 말이 안 나와요. 너무 잘하는 것 같아. 그냥 요즘에 너무 잘한다 못해서 조만간 원밀이 코로나가 끝나면 미국으로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니까. 그 정도예요 저한테는. 다음은 마지막 트랙입니다. Why Lie. 밀리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곡이었어요. 들어볼게요. 1번 트랙 P부터 Why Lie까지 뭔가 유기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. 그대로 바이브를 유지하면서 마무리하는 것 같은 느낌의 곡이었어요.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. 미쳤네요. 미쳤어요. 열심히 허슬하는 래퍼들은 결국은 이런 감각과 재능을 갖게 되나 봐요. 그쵸? 아 정말 대단합니다. 베스트 트랙을 좀 저는 이렇게 꼽아보고 싶어요. 기존에 나와있던 음악들 포함해서 마음에 드는 곡이 사실 너무 많은데 1번 트랙 피위 정말 좋고 얼마 전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 했던 2번 트랙인 프라이스 택 정말 좋아합니다. 그리고 조금 러블리한 바이브를 갖고 갔었던 마이징 이것도 저는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 트랙인 락스타 이것도 굉장히 좀 기존의 원밀의 약간 어두웠던 트랩과는 달리 약간 좀 스윗한 느낌이 있어서 좀 저는 이채롭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헐큘리스 아 이것도 좀 굉장히 저한테는 귀에 많이 들어왔고 브리드 저는 브리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트랙에 이 앨범의 베스트 트랙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런데 예전에 이제 약갈이랑 함께한 마파커 있잖아요. 아 이것도 저는 미친 곡이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베스트 트랙을 생각을 할 때 브리드랑 마퍼커랑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근데 넘버원이 브리드라면 이번은 마퍼커예요. 평소에도 즐겨 들었었는데 오래 들었다 보니까 좀 너무 익숙해진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아마 브리드를 넘버원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What I've Been On 아 이것도 즐겼죠. 그리고 마지막 트랙 Why Lie 아 이것까지 제가 인상 깊었던 트랙이 사실은 거의 70%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한 정규 앨범에서 와 이거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는 곡이 70% 이상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명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앨범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트랩의 정수다. 그냥 누군가 트랩 래퍼가 어떻게 해야 존나 멋있는 길을 가고 있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앵구2를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이번 앵구2 앨범에서 느낀 점 하나 제가 전문가적인 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. 근데 그냥 힙합을 좋아하는 일반인 입장에서 원밀의 이전 앨범과 요즘 앨범을 비교해봤을 때 이번 앵구2의 믹싱이 굉장히 좋고 그 말은 사운드가 굉장히 깔끔해졌다는 게 느껴져요. 그냥 트랙 하나하나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느끼게 할 정도의 사운드라고 저는 느꼈어요. 이거는 제 기분 탓일 수도 있습니다. 원밀은 태국 힙합에서 특히 트랩에서 정상의 래퍼가 됐고 이제는 이 앵구2라는 앨범을 통해서 그 자리를 굳건하게 굳혀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되는 앨범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원밀이 짱이다.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
태국 래퍼 리스트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. 오래된 구독자분들이시라면은 기억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때 넘버원을 원밀로 꼽았죠. 아, 저는 그 선택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원밀이 저한테 있어서는 태국 힙합을 지금 뭐 한 4년 차 정도 들으면서 최고의 래퍼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. 모든 래퍼를 다 합쳐서도 바람이 있다면 팬으로서 코로나가 끝나고 빨리 미국으로 갔으면 좋겠어요. 미국에서 진짜 더 큰 시장에서 더 많은 래퍼들이랑 작업을 하고 원밀의 재능은 분명히 미국에서도 반드시 통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이 앨범이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아시안 래퍼가 어떻게 흑인 래퍼들처럼 오리지널리티 있는 바이브를 보여주는지는 원미를 보면 됩니다. 저는 그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